교회, 성당, 절 같은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모스크에 우리가 들어왔는데, 지금 여기가 언제 지어진 거냐? 1616년. 그러니까 약 400년 전에 지은 거예요. 400년 전에. 근데 4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어느 시대? 조선시대.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데, 지금 보면 저기 천장에 돔이 보이죠, 돔. 돔이 있고, 또 여기 반돔이 있고, 또 반돔이 있고. 그래서 돔이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 여기 전체 한 공간에 잘 찍어서 그 좀 보내주라. 이 천장을 찍어 유튜브에 올라가요. 큰 기둥 보이죠? 저기 하나 있고, 여기도 있고. 총 네 개의 기둥이 전체 다 해가지고 돔이 있습니다. 여기가 블루 모스크라고 생각하는데, 왜 블루 모스크냐? 블루 모스크냐? 여기 보면 여기 타일이에요, 타일. 푸른색 타일인데, 저 타일 한 장이 통과 18개짜리. 비싼 거예요. 또 타일 제가 세어봤더니 몇 개 있느냐? 21,048장. 그래서 여기가 블루모스. 자, 카메라 내리고 사진 찍을 시간 항상 가지킵니다. 그러면 듣고 해야 돼. 이제 푸른색이랑 블루모스 두고, 찍으라. 우리 모습도 처음 들어와봤죠, 그죠? 자, 그림을 찾아봐요, 그림. 뭐 모하메드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림이 그냥 꽃 모양 나뭇잎 모양 이게 아라베스크 모양이라고 이슬람에서는 여기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거는 신성시대예요. 그래가지고 글자가 이런 문양 갖고 장식하는 거. 자,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. 자, 이쪽으로 자, 보면 신발장 뒤에 신발이 조금 있잖아요, 그죠? 신발장 바로 뒤로 여자들은 저기서 기도해요. 남자는 여기서 기도해요. 왜냐? 지금은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. 금요일이 여기 대예배 기간이에요. 또 금요일 되면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다고요.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? 이쪽을 보고 앞으로 나란히 있죠. 애기들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 있고 옆에 민바르가 있고 여자 남자 따로 하고 두 기도 이슬람의 모스크다라고 보죠.